아, 네, 네 번째 대결. 자, 맵은 이케부쿠로입니다. 아, 이케부쿠로. 아, 이케부쿠로에 걸맞게. 아, 거긴 아키바다. 자, 앞에. 아, 우리 푸르님. 시마무라 오즈키의 화이팅을 입어. 이번 맵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푸르님, 간마리마스. 자, 간마리마스. 자, 힘을 내야 될 때입니다. 자, 자 이케부쿠로 맵에서. 아, 마력이 살짝 다릅니다. 베스터상과 700마력, 트루님은 680마력. 아, 자, 화랭으로 나가는 거에 헥스터님의 에버5입니다. 자, 확실히 이케프가 시부야랑 좀 닮은듯하면서 다른 맵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부야보다는 좀 더 다양한 코너들이 있기 때문에 노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빨코너이면서 빨코너 많이 코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맵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방금 노련하게 잘 막았습니다, 헥스터님이. 아, 푸르님 시범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깜빠리마스카 모두들 힘을 내시기 바라며. 자, 12.5km 남성에서 현재 선행을 계속 헥스터님이 유지하고 있으며, 자, 지금 헥스터님의 우리가, 아, 이렇게 적절히 코너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견제를 해줌으로써, 아, 선행을 굳건히 나가고 있는 우리 헥스터님. 확실히 노하우가 확실히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배틀 영상을 잘 보시고 연구하시면은 여러분의 실력 향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km 남성에서, 아, 30m까지 거리가 벌어졌네요. 마력 차이도 있기 때문에 아 쿠퍼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를 아 잘 찔렀습니다. 자, 현재 선행으로 스크린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그 뒤로 갇혔던 헥스터니. 자, 구간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시즌2랑 다르게 백패딩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팀장이 그리고 계속 달리게 되는 터널이거든요. 여기가 아 여기 아 잘 눌러서 이 인가아웃을 맡기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잘 노렸습니다. 그래서 헥스터님이 선행을 달리고 있고요. 자, 여기 아, 일단 몬스터의 영향으로 보다님이 일단 앞서고 있습니다. 자, 남은 키로 3키로. 아, 여기 코너가 있겠군요. 야, 자, 현재 3키로 정도 남아있는 가운데, 아, 이 앞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가 거의 승부처예요. 마지막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아, 밖에서 잘 찍어 눌렀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 아, 잘 막습니다, 진짜. 아, 노련해요, 진짜. 와! 아, 이거 승부를 알 수 없는. 근데 이 앞에는 코너들은 거의 이제 자잘한 코너들이기 때문에 거의 이대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잘 막으면은. 아, 이제 800m. 600m, 600m. 자, 바로 뒤에 바짝 뺐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트랙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자, 이렇게. 아, 수련님이 다시 1점 가져가서 동점을 만듭니다.